자, 그 다음 83번. 올자트 가스 분석 장치로 가스를 측정을 할 때 흡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올자트 가스 분석법에서 가스 흡수 순서는 CO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N2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N2를 우리가 보통 나머지 가스로 다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CO2, O2, CO, N2. 처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틀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일산화탄소.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CO2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CO2. 그 다음에 나오는 CO2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가 나오는 것이 CO. 그렇죠? CO2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가 나오고, CO2가 나오고, O2가 나오고, CO가 나오고,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N2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3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84번. 가스계량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1m 이상의 우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두어야 된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 1.6m 이상 2m 이내라고 하면 성인의 키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6m 성인의 키로 본다면 1.6m 또는 1.7m 정도 되겠죠. 그죠? 성인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1.8m 학생들도 대단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키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1.6m 이상 2m 이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1.7m 정도가 되는데 약간 고개를 상향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게 되면 가스 계량기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2m라고 하면 고개를 더 높이 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 장치까지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를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 보호 상자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 우리가 요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우회 거리를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해답이고 보호 상자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 상자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2m 이내로 설치한다. 2m 이내. 2m 이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 같은 경우에는 그죠? 높은 값은 2m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죠? 높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2m 이내에. 그러니까 1.6m 이상이 아니라 2m 이내에 설치한다. 그죠? 2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격납상자에 설치한다. 사람이 거처하는 경우에는 그죠? 격납상자. 이 격납상자도 우리가 가스가 누설이 된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봉된 밀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우리가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번. 연소기기에 대한 배기가스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연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기가스 조성을 알기 위하여, 열 증산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료가스 채취 장치의 작동 상태, 시료가스 채취, 이 시료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가스를 이야기하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가스 채취 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85번에는 답이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정압과 공기의 압력을 비교하여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것이다.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압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액체에 공기의 압력으로 이렇게 불어넣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비교하여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로 이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포간식 액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포간식 액면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피포간식 액면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6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7번. 압력 계측기기 중에서 직접 압력을 측정하는 1차 압력계.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압력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1차 압력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액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액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침종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침종식 압력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피스톤식 압력계. 그렇죠? 자유피스톤식 압력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1차 압력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액주식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U자 관식이 있죠. 그죠? U자 관식. 그 다음에 단관식이 있죠. 그죠? 단관식. 그 다음에 경사관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사관식. 자, 그래서 액주식 같은 경우에는 U자 관식, 단관식, 경사관식, 침종식. 그 다음에 자유피스톤식 압력계.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압력계에 해당하는 것은 브로든간, 벨로저, 전기저항. 이거는 전부 2차 압력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